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현석입니다. 오늘도 영업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책, 1인 기업, 무엇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홍익대학교 교수 출신이자 1인 기업가인 최용주 저자가 집필했는데요. 영업인들이 시장에서 차별화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1인 기업을 나 홀로 비즈니스로 정의하며 영업인들이 직면하는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으로는 리스크가 적고 높은 자유도를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모든 책임과 업무를 혼자 감당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인들이 자주 접하는 평생 직장의 종말과 다양한 직업 경로의 등장은 1인 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1인 기업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1인 기업의 마케팅과 SNS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다른 마케팅 전략의 필요함을 강조하고요. 특히 SNS를 통한 마케팅의 중요성과 진정성 있는 접근 방법을 역설합니다. 또한 차별화 전략은 이 책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저자는 1인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영업인이라면 표준화된 피트니스 프로그램 대신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업, 무엇을 어떻게 차별할 것인가는 단순 이론적 지식을 넘어서서 실제 경험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영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영업인으로서 성공적인 1인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게 필독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로운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